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3.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치과 다시 들으십시오. 치과 22번 동생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 23번 한강 다시 들으십시오. 한강 2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26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28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1번. 네, 하지 못해요. 2번. 네, 사고 싶어요. 3번. 네, 여기 없어요. 4번. 네,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1번. 네, 하지 못해요. 2번. 네, 사고 싶어요. 3번. 네, 여기 없어요. 4번. 네, 할 수 있어요. 31번.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32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33번.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34번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35번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축사일이 많이 힘들지? 고향에 있을 때도 소나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축사일이 많이 힘들지? 고향에 있을 때도 소나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37번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보러 왔는데요. 조깅할 때 신으려고요. 이건 어떠세요? 발도 편하고 가벼워서 오래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보러 왔는데요. 조깅할 때 신으려고요. 이건 어떠세요? 발도 편하고 가벼워서 오래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39번. 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 눌러봐. 이제 될 거야. 다시 들으십시오. 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 눌러봐. 이제 될 거야. 40번. 리키 씨,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연장하실 거예요? 네. 이 집에서 1년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럼 월세를 5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작년에 제가 싸게 세를 놓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만 원을 더 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연장하실 거예요? 네. 이 집에서 1년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럼 월세를 5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작년에 제가 싸게 세를 놓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만 원을 더 낼게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